안녕하세요. 더스쿨 부산 DJ 판돌입니다. 지금 중국 대회를 앞두고 배틀셋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작업 과정을 담았다가 배틀셋을 만들 때 이런 방식으로도 배틀셋을 만들고 또 어떠한 발상으로 접근을 할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업 과정을 지금부터 이제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더스쿨 부산 작업실이고요. 네, 여기 제 모자들입니다. 모자고, 카트고, DJ 콸. 아, 제가 사용하는, 매키, 네, 믹서입니다. 파이어와이어로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오닉스 1220i, 케이알케이 라켓. 6인치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큐베이스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트로 작업입니다. 오프닝에서 뭔가 이제 그 임팩트한 그리고 약간 좀 긴장이 고조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이제 한 소절에 짧게 보여주고 바로 이제 스크래치 셋으로 넘어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저글 셋으로 이어지게끔 인트로 벌스를 지금 짤 생각인데 그렇게 해서. 뭐 예전에는 아마도 그뭐 배틀 레코드 기존에 있는 그 만들어져 있는 배틀 레코드로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다시 창조를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본인이 직접 자기 스타일에 맞는 그런 비트와 그리고 샘플로서 그리고 멜로디를 창조를 해서 자기만의 진짜 스타일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파이오니아 대회는 CDJ입니다. 그래서 제가 USB에 작업한 파일을 담을 수가 있으니까 프레싱되어 있는 레코드를 꼭 써야 되는 그런 규칙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뭐 트랙이 몇개 보이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뭐몇개 샘플을 씁니다. 뭐 이런 샘플을 쓰는데 자, 리버스 심벌 소리와 그리고 심벌 같은 거는 그냥 촤 하는 소리를 리버스를 시키면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리고 스웨이 하는 거를 순서대로 넣어서 뭐 이렇게 약간 에뭐 이렇게 해서 한번 뭐 보여주겠다 뭐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가 점점 나오게끔 지금 약 긴장 고조를 시키는 그런 식으로 찍어놓고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베이스라는 샘플을 피치를 조금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볼륨 조절을 따로 각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리듬에 맞게 딱딱딱 찍었죠. 얘를 뭐 샘플을 따로 저장해서 배터리에 찍어서 미드로 찍어도 되는데 지금 바로 제가 이펙팅 작업을 지금 또 실시간 필터를 먹이면서 작업을 할 거라서 웨이브로 일일이 찍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바로 그 필터가 제대로 먹히는 효과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디로 연결을 안 시키고 바로 웨이브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는 식으로 이제 긴장감을 고조를 시키는데 아 지금 소리가 나는 거는 아이폰 소리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에이 진짜. 자 그러면 뭐 위에는 또뭐 기타 사운드가 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약간 저 이펙팅이 지금 켜져 있어서. 기타가 있는데 뭐 하나의 코드를 깔고 그다음에 리듬으로 딴딴딴 딴딴딴 뭐 이런 식으로 넣어져 있고 그다음에 뭐 기타에서 하울링이 나는 소리인데요. 뭐 이것도 리듬으로 사용을 하면 굉장히 멋진 화음과 리듬으로 작용을 합니다. 대충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러면?
지금 이제 기본 비트가 깔리고요. 지금 제가 쓰는 이건 컨택트입니다.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꺼내놨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인트로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인트로에서 지금 저거는 약간 한 90% 완성되어 있는 그 인트로입니다. 저기에다가 이제 왼쪽 오른쪽 이제 데크로 나누겠죠. 저걸 한 트랙으로 틀은 게 아니라 왼쪽에 뭔가를 틀어주고 오른쪽에 뭔가를 틀어주고 그래서 이제 약간 스크래치를 하면서 뭐 이제 연주하는 거를 다시 또 연출을 해야 되겠죠. 손 동작이나 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어떤 데크를 먼저 튼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슨 소스를 보내준다 하면 이렇게 동작과 이제 시선 처리 같은 거 뭐 그런 걸 이제 준비를 하고 안무를 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트로 한 소절이 끝나고 첫 번째 스크래치 파트 벌스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스크래치에 내가 어떤 가사를 쓸 건지 그걸 이제 정해서 하는 겁니다. 방금 들으신 거는 이제 메인으로 깔릴 비트만 들으신 거고요. 이제 비트도 이쪽에서 나올 때 여기서 스크래치 한번 해주고 또 스크래치 넘어가면 또 이쪽에 나와서 왼쪽 오른쪽 스크래치를 해주는 거를 각각 이렇게 퍼포먼스에 맞게끔 또 나눠서 편집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그냥 스크래치만 무조건 기술만 보여주고 그리고 저글에 뭐 비트 뭐 16비트에서 32비트로 쪼개진다든가 뭐 그런 화려한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디제잉 기술로 뭐 90년도에 했다고 치면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그만큼 멋도 있어야 되고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도 몸에서 뭔가 사운드가 나온다. 너무 완벽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제 진화를 했죠. 그런 세트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뭐 분명히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제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그 배틀의 상위급 과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들을 수 있는 학생들은 아직은 뭐 많지 않습니다. 뭐 오랫동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쪽을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쓰면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그런 음악을 일반인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퍼포먼스를 준비를 해서 얼마든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를 네, 뭐 제가 지금 깜짝 놀래드린다는 건 아니고 뭐 그렇게 하고 싶다 뭐 그래서 노력하고 있다는 뭐 그거죠.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또 앞으로 계속 작업이 또 진행되는 거를 또 보시죠.